방송을 보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를 너무너무 그리웠고 오빠 찾고 싶으니까 이 방송 나가면 오빠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으신 거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소원이에요. 건강하세요, 엄마, 오빠.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세상 복다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자리에 맞습니다. 들어가서 좀 연락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라는 구절이 네. 저희 마음에 정말 유난히 결혼해 아이 셋을 낳고서야 복식 씨는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이 생부,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로 30여 년. 네. 아까 그 오복식 씨와 사연 관련해서 제보가 또한통 있었는데, 그 김창길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 네. 그 남편의 여동생일 것 같다라고 전화를 해오셨어요. 보면서 오복식 씨의 눈과 코가 참 많이 닮아서 우리 남편의 여동생이 아닌가 해서 전화 주신 분이 있는데, 확인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정말로. 복식 씨에게 만날 크리스마스의 일어나는 기적이 것이 아닌가. 찾아올까? 술이 달어 나는 거야. 아라리요. 먹고 자란 이 동네라 진짜 이 여기는 진짜 오기 싫어요. 예, 여기 보시면요. 여보, 여기 저 잠깐 오셨어. 주민은 단서가 하나 또 나왔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